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교재 143페이지의 법률행위 부관이죠. 일단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다음에 특별히 부속시키는 약관 특약을 말하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일단 교재를 보시면 일단 개념인데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하면 이거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이거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할 테니까 기한이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한 경우에도 기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구별할 수 있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기한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다음 교재 보시면 조건 성취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기한 도래 효과도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조건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효과를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한은 특약이로도 그 효과를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이든 기한이든 첫째, 원칙적으로 혼인약관과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붙일 수가 없다. 만약에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 등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아니면 유증이나 채무 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부분. 자,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조건,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유증이나 채무 면제처럼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은 일단은 뭐죠? 무효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요?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뭐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할 것인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은 입증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죠? 효과가 없는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따라서 누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느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기죠? 효력이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과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거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해제 조건은 일단 현재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지 조건이고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거예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조, 불해무죠. 아, 불정무, 불해주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죠. 시험의 지문으로 거의 뭐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해서 기해무죠. 불은 뭐죠? 불능 조건이죠. 불가능한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가능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줍니다. 불정무, 불해줘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밑에 세 번째죠.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해놓고 시험 못 보게 감금을 했어요. 이렇게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는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약속한 1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언제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느냐. 방해했을 때 바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주장됐음을 주장할 수 있, 아, 주장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도 있고 보전할 수도 있고 담보할 수도 있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특히 만약에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의 권리나 권리라면 보전하기 위해서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상속도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기한의 이익이죠.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무상인 행위는 그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되고요. 또 무상 임치 계약의 경우는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채무자나 채권자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포기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총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네 번째,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꼭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으니까, 상실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즉시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배울 때 특이하게 필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즉시 이행을 청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뭐가요?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 약정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도 특약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법률의 부과는 뭐죠? 끝나는 거죠. 자, 대표 문제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이거죠. 정지조건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조건이면 효과 발생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하지만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정지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따라서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은 X죠. 왜냐하면 모든 의사는 밖으로 표시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의사 표시가 없었던 거죠. 조건이 안 붙는 거죠. 따라서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법률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죠. 기억나시나요? 자, 법령의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 자, 불정무입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잖아요. 따라서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고요. 5번입니다.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죠. 다만 기한과 달리 조건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기한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X죠. 2번 정지조건이 뭔가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조건이므로 2번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X가 되는 거죠. 이거 2022년도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3번. 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도 되니까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정지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취할 수 없으면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법률행위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은 붙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그 조건에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된다. X죠. 옳은 것은 4번이 되네요. 자, 3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자, 다시 한 번요. 무상이면 채무자만.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예요. 기억, 사용대차죠. 무상이죠. 차주, 채무자에게만 있어요. 기억은 있네요. 4번. 임대차, 유상이죠.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니까 임차인 기한의 이익이 있네요. 디귿번, 무상 임치의 수치인 무상 임치는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디귿은 아니에요. 1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 이자 없어의 무상이면 채무자죠? 차주, 기한의 이익이 있죠. 2번, 이자 있는 소비대차, 유상이죠? 채권자, 채무자 모두죠? 차주, 채무자, 기한의 이익이 있죠. 따라서 디귿만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기간입니다. 아, 기간에 대해서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간을 계산할 때는 157조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158조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 초일을 산입해요. 그 다음에 157조의 단서를 보시면 그 기간이 0시로 시작한 때는 그러하지 않냐. 그럼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첫째 날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 두 번째, 0시부터 시작이 될 때는 초유를 산입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건 뭐냐면, 초유를 산입하지 않는 결과,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3월 10일부터 한 달, 그러면 초유를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뭐죠? 4월 10일 날 자정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월 10일 날 태어난 아이가 19년 됐을 때 언제 성인이 되느냐? 초유를 산입하기 때문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다르게 되고요. 종료일은 언제가 되냐면 전일이에요. 전째 날. 그래서 3월 10일 날 태어난 애가 연령 계산할 때 초유를 산입하니까 성년이 되는 날은 3월 9일 자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끝나는 날과 시작하는 날이 같다. 근데 연령이나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유를 산입하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시작일 하루 전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9조. 뭐, 큰 의미 없고, 160조도 큰 의미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160조 사망입니다. 끝나는 날이 없어요. 해당 일이 없으면, 그월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 2, 3, 3월 30일부터 1월이다. 그죠? 1, 2, 3, 4, 맞죠?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니까 끝나는 날이 4월 31일 날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4월달은 며칠까지만 있습니까? 30일까지가 있습니까? 그때는 4월 30일이 아니라 4월 30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끝나는 날에 날짜가 없는 경우는 그달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에요. 161조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월 1일부터 한 달이다.
그러면 끝나는 날이 며칠이에요? 3월 1일이어야 되겠죠? 근데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니까 그 2일 다음 날인 3월 2일 날이 뭐죠? 끝날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전부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날짜를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같습니다. 다만 연령을 계산하거나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하루 전날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그 종료일 끝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이 종료일이 되고요. 또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이길날 다음 날이 종료일이 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48페이지 날짜가 나와 있죠?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1번, 기간 만료쯤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것 대가 답이 뭐죠? 5번이고요. 한번 해설해 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149페이지 이제 뭔가요? 소멸시효전. 일단 이 소멸시효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법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죠. 어려울수록 뭐만요?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 첫 번째, 자,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뭐냐?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죠. 근데 교재에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는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나와 있거든요. 학설 대립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에 나와. 우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용익물권 원칙적으로 먼저 20년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채권도 아니고 용익물권도 아닌 나머지 것들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권리 1. 물권적 총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교재에는 소유권만 나와 있는데 그냥 모든 물권적 총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나오는 권리나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총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3번 항변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4번 담보물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5번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합치면 소유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리는 거, 아니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리는 거죠? 소멸시효 걸리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6번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매수인 을이 점유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요을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면 요 매수인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매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는요? 등기 청구권은 있는 거죠. 자, 이 등기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일까요? 채권 청구권일까요? 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거든요. 물론 채권의 청구권은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지만 물권의 청구권은 뭐에 안 걸립니까? 소멸시효 안 걸리잖아요. 요거는 채권 청구권인 거예요. 왜요?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물권이 없으므로 물권은 청구권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처럼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인,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주면 점유를 상실하잖아요. 그럼 을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점유하는 거 물론 권리 행사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처분, 팔아먹는 거, 매매하는 것도 뭐예요? 권리 행사라는 얘기죠. 따라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도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또 7번 점유취득시효라는 등기청구권이죠. 자, 우리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아직 등기 안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유권, 물권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인 거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다만 채권청구권에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150페이지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